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코로나 속보입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던 20대가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5명 가운데 완치자는 29명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가운데 9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첫 재확진 사례입니다. 청주에 사는 25살 남성과 4살 남아로 각각 지난 3일과 지난달 20일 완쾌해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둘 다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이들을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시키고 동선을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도에서는 폐원 환자 격리 해제자에 대하여 전수 진단 검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자가 격리 법령을 무시한 21살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을 다녀온 뒤 자가 격리 기간인 지난 4일 자택을 무단 이탈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이 같은 무단 이탈 사실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귀갓길 사진을 누군가 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화 시행되기 전에 이탈이 돼 있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이하와 생활지원금이 제외됩니다. 충청북도는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고3과 중3 학생들이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는데요. 시작부터 먹통에 접속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 상황을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고3 물리 시간. 이미 수업 시간이 지났지만 26명의 학생 가운데 아직 6명이 접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접속이 안 돼서 여기 주소를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저기 단톡방에다가 좀 안내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마이크가 문제입니다. 채팅창에는 마이크가 너무 끊겨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학생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많이 끊기나요? 많이 끊깁니까? 원격 수업에 나선 선생님들은 온라인 개학 첫날부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학생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차례 접속을 시도했지만 1교시부터 먹통입니다. 30여 분이나 연결이 안 되면서 1교시 미적분 수업은 거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서 이게 다른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어가지고 선생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웠고 막. 하루 7-8교시나 되는 수업을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얼마나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틀어놓고 딴짓을 해도 아무런 선생님도 모르세요. 아무도. 지켜보는 고3 학부모들도 한 걱정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잘 교감이 되면서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수험생 엄마로서는 사실 좀 걱정 많이 되죠. 우여곡절 끝에 전임미답의 첫걸음을 내딛은 온라인 개학. IT 강국을 실감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광주 전남 구축 발언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틀째 선거 쟁점화에 나섰고 민주당은 해명의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광주 시당에서 방사광 가속기를 호남에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이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 전남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전남 유치 발언 이해찬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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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은 전날 자료 배포에 이어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 대표가 세종역 건설 주장에 이어 충북을 또다시 홀대하려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국민한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건지. 방사광 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하자며 후보 8명 천원이 특별 결의까지 했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일어난 말실수로 충북과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또다시 해명했습니다. 유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 스스로 말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는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1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충북 오창과 전남 나주, 경북 포항, 강원 춘천시 등 4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는 걸 꺼려 투표율이 낮아질까 걱정이 많은데요. 세종시가 투표소에서의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당장 내일 사전 투표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TJB 강진원 기자입니다. 투표소에 가면 출입구 밖에서부터 유권자들의 긴 줄이 서 있는 풍경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 시국이 이러니까 가가지고 괜히 또 엉뚱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겠죠. 세종시가 지금 투표소에 가면 얼마나 대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투표소마다 전담 요원들이 배치돼 인원을 집계하고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대기 시간을 예측한 뒤 모바일로 실시간 입력합니다. 또 유권자들은 세종시 포털인 세종엔에 접속하면 투표소별 10분 단위까지 대기 시간을 알게 돼 덜 붐비는 투표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제 와서 기다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알고 그 시간에 와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건 세종시가 개발한 지도 기반형 자체 포털 때문으로 이 포털을 통해 투표소 대기 현황과 마스크의 재고 등 소소한 데이터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10일 사전 투표부터 도입되는 이 시스템이 총선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요. 세종N을 통해서 대기 시간도 알려드리고 또 투표장에서 거리 두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투표장에 오셔서. 행정안전부도 다음 선거부터는 이 같은 시스템을 전국에 적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은 오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오는 15일 본투표가 이어지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동안 농민들 주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농산물도 문제고 중요한 판로인 봄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된 것도 걱정이지만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입국이 막혀 일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원 윤수진 기자입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 사회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번기 일손인데 올해는 기대도 못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계절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운항을 중단하고 도시 일부를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은 830여 명의 계절 노동자가 입국해 농번기에 힘을 보탰는데 올해는 여태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기약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계절 근로자가 한 200여 명 이렇게 오는 걸로 예정이 됐었는데 비행기가 뜨지 못할 것으로 거의 이제 확실시 돼서 이번 주 중에 긴급 좀 회의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군 장병들의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외출과 외박 등이 모두 금지돼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산마늘밭에 봉사 인력이 투입돼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한 달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수박이나 아스파라거스나 뭐 그 메론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달 후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씨앗 뿌리고 이제 일에 이제 본격 추진되는데 그때 만약까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농업에 또 일손 대란이 또 일어납니다. 강원도는 일단 농업인력 지원 봉사단을 통해 5천여 명의 봉사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여기 투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군장병들의 투입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일부 국방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군장병들 투입돼서 빨리 해소를 하려고. 올해 전국 10개 시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4,500여 명이었으며 강원도엔 가장 많은 2,100여 명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하늘은 맑았지만 차고 건조한 봄바람이 시샘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이 바람이 조금씩 잠잠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충북 전역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오늘과 비교하면 최고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도 16도 안팎을 보이며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아침과 낮 사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최저 습도가 30% 아래로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이 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종일 구름만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릅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변형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고 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염내과 전문의 김희성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완치가 됐는데 다시 재확진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에서도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두 명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치자가 다시 이제 집에 갔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다시 감염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몸속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후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조금씩 증식하면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사람과 접촉을 했는지 역학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재확진자, 그러니까 다시 검사에서 확진이 나온 사람들의 바이러스를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실적 검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있지만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활성화해서 나타나는 거를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네. 한번 독감이든 뭐든 한번 걸리면 네.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항체가 있으면 다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막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지 못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형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스 바이러스 경우를 보더라도 대개 한 90% 정도 환자들이 한 2년 정도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중화항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치료로 정립이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회복된 사람들의 피, 혈장, 네.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항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에 성공한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분명히 항체는 형성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항체가 있으니까 네. 다시 외부에서 안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도 네. 그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네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 막을 수 있다고요? 네. 아, 근데 지금 다시 확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진된 이유가 네네. 아, 외부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예, 또한 뭐 실험실적으로 이 검사라는 게 정확하게 바이러스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를 보는 게 아니고 네. 바이러스의 일부 유전자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남에게 감염시킬 수 없는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다시 이제 활성화되는 경우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완벽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좀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수가 없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네. 이제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약들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게 정확하게 확인된 약들은 아닙니다. 아,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예, 이런 약들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근거하에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치료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나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제거되는지에 대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데 완치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완치가 되는 건가요? 스스로 면역력으로 완치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자연적인 인체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증상 감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 현재 확진 판정을 받는 게 이제 무증상 감염인데 그러면은 완치될 때까지 계속 무증상일 수도 있는 건가요? 처음에 확진자로 됐고 완치될 때까지 끝까지 무증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무증상 감염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초기에는 이제 독일에서 처음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기다 아니다. 네.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는 분명히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끝까지 무증상 네, 완치될 때까지.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보고도 분명히 그 학술적으로 정식으로 보고되진 않았지만 네.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이제 확실하게 이게 문헌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인데 병원에서 확진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격리되거나 입원이 네. 될 텐데 네. 만약에 집에서 그 걸렸는데 무증상이면 네. 그 본인도 이제 확진이 된지 모르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퍼질 수가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제 그래도 조금 위안을 갖는 거는 무증상 감염은 네.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자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라는 정도로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건 확실히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도 걸렸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뭐 증상은 없지만 낮은 가능성이나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좀 진정된 듯이 보이는데 진정됐다고 네.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확실히 네.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는 있지만요. 네. 근데 해외에서 계속 이제 들어오는 유입하는 인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의료기관에서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감염률을 더 낮추고 종식의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아까 이제 무증상 감염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이상적으로는 치료제도 빨리 나오고 백신도 네. 빨리 나와서 치료가 되고 이제 예방이 되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 2년 내에 그런 약들, 백신이 개발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전 인구의 70% 정도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면역력을 갖춰야만 더 이상 전파가 안 된다는 게 이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60, 70%의 환자들이 생기는 기간,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의료기관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60, 70%가 걸리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때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지를 좀 못하고 네. 없어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얼른 치료라든지 백신이든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1, 2년 정도가 걸리나요? 예상하기로는 이제 백신이나 약제를 개발하는데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요. 네. 진행을 하다가도 어떤 단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단계가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이어지더라도 12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1년 이상이군요.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그 정도니까 1년 내에 개발되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만 들으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느낌은 한 1, 2년 정도는 계속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네. 우리가 2009년에 네. 신종플루 나타났을 때도 네. 이게 1, 2년 있다가 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매년 환절기 때 계절 독감 형태로 신종플루가 나타나거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속 상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접해야 되는 질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보건 방역 같은 게 준비가 좀 재편이 돼야지만 준비가 적절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확산율이 줄어들지 않고 당분간은 계속 확산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몇 개월은 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바이러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려면 치료제나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이제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게 최대한 우리가 감염률을 떨어뜨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적게 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고 내가 몸이 아프면 사람들 많은 곳은 가지 않고 네. 그리고 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의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방법 외에는 사실은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는 확산돼도 우리가 좀 진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씩은 이제 좀 풀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해외 유입 네. 때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해외 교역을 막고 뭐 이렇게 입출국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같은 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월이든요? 결국엔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뭐 정말로 다행스럽게 네.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된다면 뭐 그때 가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야지만 이게 해결된다라는 거네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네네. 쉽게 변하는 RNA 바이러스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껏 애써서 만든 백신이나 치료제도 네. 또 어느 순간 내성을 일으키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또 효과가 없을 수 있나요? 그렇게 변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을 항상 대처해서 이제 상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우리나라가 관리가 좀 잘 안 되면 외국처럼 다시 폭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말씀드린 대로 60-70% 우리 국민 전체가 면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감염자가 생기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60~70%가 생기기 전 면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파는 계속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의를 늦추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코로나19가 처음에는 박쥐에서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했다가 요즘에는 박쥐에서 천상갑이라는 동물을 거쳐서 인간에게 전염됐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야생 동물에서 감염됐다는 건 그 동물을 이렇게 식용을 해서 감염된 건가요? 아니면 단지 접촉으로 감염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보면 네. 사실 그 전파 감염자하고 밀접한 접촉을 하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먹는 거, 접촉하는 거 상관없이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먹는 행위 자체가 그냥 접촉하는 것보다 더 밀접한 접촉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감염 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감염병 위험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있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그 이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의료기관이 모든 이제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질환, 응급질환, 중환질환에 대한 진료 공백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이나 현재 있는 병원들도 감염병과 비감염병을 분리해서 진료볼 수 있는 이런 의료 시스템을 빨리 확충을 해서 상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김희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